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지민과 마찬가지로 솔로 활동에 들어간 나머지 모든 방탄한 멤버들도 갑질 방송 MBC에는 일체 출연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소식에 전 세계 네티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제이홉을 시작으로 10월 진, 12월 RM, 올해 3월 지민까지 총 4명의 방탄한 멤버들이 솔로 앨범을 발표하였는데요. 솔로 앨범을 발표한 4명의 방탄 멤버들 중 국내 음악 방송에 적극적으로 출연한 지민은 KBS 뮤직뱅크, SBS 인기가요, 그리고 엠넷의 엠카운트다운 등 주요 TV 방송국의 인기 음악 프로그램에 모두 출연해서 엄청난 라이브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방탄한 지민은 KBS, SBS, 엠넷 등총 6번에 걸쳐서 국내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도 갑질 방송 MBC는 완전히 패싱을 해서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지민에 이어서 솔로 앨범 발표 예정인 슈가, 비, 정국 등 나머지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모두 갑질 방송 MBC를 완전히 패싱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서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 수많은 네티즌들이 글자 그대로 폭발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네티즌들이 SNS를 통해서 방탄단 멤버들이 MBC TV를 패싱하는 이유에 대해 문의를 하는 등 SNS에서 엄청난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